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년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도 많이 내원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뭐, 아유, 당연히 나이 들면은 머리 빠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이제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 80대 분들조차도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20, 30대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이런 것들이 미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4, 50대가 되면서는 피부와 머릿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머리숱이 없고 피부가 나쁘면 안 예뻐 보인다. 반면에 별로 예쁘지 않아도 머리숱이 많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으면 어려 보인다는 게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년 여성이 되면서 40대, 50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탈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마 어머님들 중에 머리숱이 많은 분은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다면 정말 그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들 하시고요. 그래서 머리숱에 신경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을 저희 병원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혼자 하는 치료뿐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치료, 심지어는 수술적 치료까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혼자 하는 거는 조금씩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영양제 드시고 그리고 탈모 실제 있으시면 진단을 받으셨으면 미녹시딜까지 같이 하시고 요 정도 하시다가 이게 좀 성에 안 찬다 하시면 이제 병원에서 모낭주사 치료 받으시고 레이저 치료 받으시는 것 이것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성에 안 찬다 하시면 진짜 우리가 마음먹고 그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발이식이나 두피문신 같은 치료요. 우리 머리숱이 많이 줄어드신 우리 여성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 머리숱이 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치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피부 관리 받듯이 머리도 관리를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은 관리하시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한번 내원해 주시면 제가 상태 보고 제일 좋은 치료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비타민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A, E 등등이 여성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낭주사를 할 때 그런 성분을 섞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성분들이 달라서 그런 비타민 성분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시지만 보통 D나 A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는 성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약으로 어느 정도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먹는 약에서 B 성분들이 또 많죠. 보통 요새는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여성용은 2, 3%짜리 미녹시딜을 썼다면 그리고 남자들은 5%짜리 미녹시딜을 썼는데 두 번씩 썼어요. 남자는 5% 두 번, 여자는 2, 3%짜리 두 번 이렇게 썼었는데 최근 논문들 몇 개에서 여성에서 5%짜리 한 번만 썼더니 2, 3%짜리 두 번 쓴 것보다 낫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남성 5%를 꼭 남성용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짜리 를 여성분들에서 한 번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이 가장 대표적인 그 비유전성 탈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많이 빠져요. 갑상선 항진증에서도 그렇고요. 갑상선 저하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저도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혹시 갑상선 질환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혹은 두 번째로 많은 건 빈혈. 네, 왜냐하면 이런 갑상선 질환과 빈혈 같은 거는 이걸 교정하면 좋아져요. 다른 치료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모낭주사 맞고 모발이식하고 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일단은 갑상선 치료를 먼저 해보셨을 때 수치가 잘 유지되면 좋아지면 딴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제일 쉽게 치료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